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선생님이 세상의 수영을 알려주실 거예요. 옳지. 옳지. 가보자. 어, 물 따뜻해. 세상. 세상. 그렇지. 아유, 이제는. 아유, 잘하네. 옳지. 세상이 코? 코? 옳지. 세상, 일로 와봐. 세상, 일로 와봐. 옳지. 잘하네. 공부를 할 건데 처음에 할 때 주의사항은 수영한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어, 나 뭐 했나? 다리 있는데 올라왔네 벌써?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네. 적을 준비하신 거죠? 네.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자기가 수영하는 구간은 아주 짧게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요거밖에 안 했어? 어? 이렇게 했는데도 괜찮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리 한번 대봐. 아, 아까보다는 조금 더 깊다, 그지? 괜찮아요. 많이 부러워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괜찮아? 먹을 것인가? 아니야, 지금 좀 무서워. 아직 안 먹은 거야? 아, 먹는다, 먹는다. 네, 먹어요. 괜찮아? 세상아, 여기 이만큼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세상아? 많이 움직임 먼저 볼게요. 많이 네. 부러워하는지. 세상. 확실히 좋아요. 아, 잘했다. 네네네. 오, 오늘 안 떨어요. 옳지. 소중히. 오. 옳지. 우와 우와 우와. 이렇게 돼야 돼. 네. 막 점프를 했어. 근데 아유 잘하네. 잡고 나서 싫으면 그냥 네. 나가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여기는 맞아요, 맞아요. 좋아하는 공간이 됐어요. 옳지. 가자. 옳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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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 세상이 잘한다. 어 너무 잘하는데. 방금 되게 여유로웠어요. 네. 그게 아까 몸이 수평이 조금씩 맞고 있는 거예요. 오! 우와! 우와! 옳지! 세상아 너무 잘한다. 세상아. 일로 와. 자, 여기가 3초에 들어가니까 왜 의미하냐면 방향 자체가 뒤가 막혀 있어요. 아. 너무 잘하는데 세상? 잘했어 세상아. 이제 받침대가 있어야지 아이들이 네. 보기는 돼요. 너무 멀어 보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야. 세상! 세상! 어? 저기로 간다. 저기로 가면 어떻게 할 거야? 저기 가면 끝까지 가면 뛰거든요 아이들이. 네. 세상! 뛴다 뛴다. 여기! 옳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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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근데 많이 무서워하긴 하는데 너무 귀엽다. 어? 전에 하던 스윙이 이 상태에서 많이 올라오거나 밀어내거나 지금 하진 않아요. 지난번보다는 확실히 좀 와라는 많이 돼 있는 상태인데 아직 혹시 부부의 수영이나 점프할 때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근데 한 번 하면 할수록 훨씬 더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쉽대요, 진짜.
네. 옳지! 와! 와! 옳지! 와! 밸런스가 맞춰진 상태에서는 사실 구명조끼를 벗어도 잘 떠요. 네. 근데 밸런스가 안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는 구명조끼 없어 지금 헛가를 앉아요. 뒷다리 쪽이. 근데 세상이 충분히 진짜? 구명조끼 벗고 해보는 거예요? 많이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네. 오히려 더 편해할 수도 있죠. 네. 이미 지금 스피어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풀어주는 순간 아이들이 더 편안해요. 그렇지. 얘네들이 이게 구명조끼가 뭐 하는 건지도 잘 모르는데. 네. 그리고 무겁거든요. 네. 오늘 처음으로 깊은 물 성공했습니다. 우! 저는 사실 이 정도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아, 바로 전에 우리 제 핸드폰으로 네. 찍은 거 보면 다 맞아요. 맞아요. 물 때리잖아요. 네. 올라와서 몸은 서 있고. 근데 지금은 몸도 수평으로 되고 네. 약간 여유 가지는 모습도 있어서 아직 재미를 붙이진 못했지만 조금 더 편해지면 좀 재미를 붙일 네.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깊은 풀을 시켰을 때 진짜 싫어하는 아이들이 보호자분을 향해서 안 가요. 사이드로 도망가요. 아, 이 벽쪽으로 네. 빠지거든요. 오늘 그래도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자기가 전진을 똑바로 했고 올라와서 도망가지 않고 간식도 먹고 얕은 풀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수영은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 잘했어. 다음에는 이제 깊은 풀 구간에서 조금 더 안정이 돼야 돼요. 자세가 아직 약간 떠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앞발이. 그래서 그게 조금 더 내려가게 해야 되고 다음번에는 깊은 풀에서 수영을 하고 얕은 풀에서 도망가지 않고 놀아줄 줄 알아야 돼요. 네, 수영을 한 후에 기분이 그냥 좋아야 돼요. 재밌어서. 아니, 네, 재밌어서. 도망가지 않고 놀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거를 한번 목표로 한번 해볼 거예요. 항상 그래 왔어. 산책도 무서워했는데 재미 붙였고 트레이닝도 무서워했는데 재미 붙였고, 그치? 세상이 수영정복기. 저도 이렇게 잘할 줄 몰랐는데 아직은 조금 두려워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네. 다음번에는 더 즐기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